제2장입니다. Summarizing Data,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번 섹션입니다. 2.1 섹션은 Numerical Data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음에 Categorical Data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는 Case Study,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 보죠. Examining Numerical Data, 그러니까 수치로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검토하는 방식에서 첫 번째 2.1.1 scatterplot, scatterplot, scatterplot of prepared data. 지금 밑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전에 봤던 거 대출 관련된 데이터였습니다. X축을 total income, 그리고 household income이 되겠죠. household income을 하고, 그리고 왼쪽은 loan amount, 대출 금액. 요렇게 표시를 해보셨죠. 점을 똥똥똥똥 찍은 거예요. 요것을 scatterplot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선형 관계가 살짝 보이네요. 그리고 자, 이어서 이번에는 보는 것은 poverty rate, 빈곤율입니다. 빈곤율과 그리고 median household income, 가계 소득 중위 가계 소득,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가구들의 소득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쭉 나눠 놓은 다음에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 그게 median household income입니다. 그 median household income가 어떤 지역,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미국의 32,000개 카운티였죠. 그 카운티 각각의 median household income과 poverty rate 비교해봤더니 이런 관계가 있더라 걸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median household income이 낮을수록 그리고 poverty rate이 높아지는데 선형 관계가 아니고 보시면 이렇게 약간 곡선을 준 관계예요. 이런 곡선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2.1.2는 다플라가 민, 다플라가 민입니다. 이것은 좀 interest rate, 대출자들의 조금 전에 봤던 그 표에서 대출자들이 대출해간 이자율, 대출 이자율이죠. 대출 이자율은 그 대출 받는 사람들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높은 대출 이자율 25% 이상도 있고 5% 수준도 있고, 그리고 평균이 이렇더라, 삼각형, 빨간 삼각형이죠. 이렇게 표시를 한 거, 그죠? 그래서 뭐 색깔이 좀 달라요. 점들의 색깔로서 그 이 그룹에 속하는 population, 그 그룹에 속하는 엘리먼트들의 수를 표시합니다. 진할수록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재 좀 연한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이 그룹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많지 않단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뿌려놓은 겁니다. 그죠? 뿌려놓으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죠. 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이 이 그림을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한 것을 이렇게 쌓듯이, 구슬 쌓듯이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고, 마찬가지 평균값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평균값은 전체를 다 더해서 다 더한 거에 더해서 그 숫자만큼 나눠주는 게 평균이고, 표시는 X바, X 위에다가 바를 표시해요. 여기 X바가 평균입니다. 표본의 평균. 그래요. 그리고 이런 평균값들이 이렇게 평균값이 아니고 각각 이런 값들이 흩어져 있는 것, 이것들을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디스트리뷰션이죠, 현재. 그죠? 그리고 미디언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에 미디언이라고 하면은 여기 개수를 헤아려요. 헤아려서 이게 50개잖아요. 50개에서 밑에서부터 25번째, 위에서부터 25번째, 그 중간 지점,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미디언이 됩니다. 그죠? 미디언이에요. 민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민입니다. 자, 그리고 이그점플들이 좀 몇 가지가 있고, 상당히 재밌는 이그점플들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렇게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이라고 표현합니다. 히스토그램으로 조금 전에 봤던 구슬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과 조금 전에 봤던 요 그림은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같은 표현이죠. 그리고 모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모드라고 하는 것은 빈도수입니다. 어떤 특정한 수치에 해당되는 원소들의 개수, 그게 모드예요. 모드가 지금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유니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이 하나가 있는 거, 지금 이렇게 꼭지점이 5 수준에서 꼭지점이 있죠. 요거 유니모델 표현하고, 바이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 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거, 여기도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죠. 이것을 바이모델.
멀티모드는 3개 이상인 경우, 요 경우가 멀티모드입니다. 용어는 이렇게 변합니다. 유니모델, 바이모델, 그리고 멀티모델. 용어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온 개념 중에서 Variance와 Standard Deviation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우리 앞으로 계속 해보게 될 테니까 지금 개념을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Variance는 뭐냐니까 각각의 원소들과 평균값 간의 차이, 그 차이를 제곱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곱을 다 더한 겁니다. 그죠? 더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원소 개수. 원소 개수로 나눠줍니다. 근데 그냥 원소 개수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 n-1로 나눠졌어요. 그죠? 그래서 평균값과 각 엘리먼트의 차이를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그 원소 개수, 샘플의 개수입니다. 샘플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의 개수 마이너스 1로 나눠준 값이 바로 베리언스입니다. 베리언스는 S2로 표시합니다. S2. 이 S2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 이것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표시하는 방식은 시그마로 표시를 해요. 밑에 나와 있나요? 이렇게 시그마 스퀘어, 요게 베리언스이고 시그마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입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 베리언스는 둘 다 엘리먼트들이 원소 평균값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 디스펄션이라고 해요.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평균값을 중심으로 가까이 뭉쳐 있으면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적게 되고, 그렇지 않고 흩어져 있게 되면은 그러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베리언스와 같은 말이 그 같은 의미를 갖죠. 베리언스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인터레스트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11.57%이고 계산해 보시면은,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S에다가 X, X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S에다가 밑에 작기 적은 밑에 이걸 뭐라 그러나요? Under X라 그러나요? Sub X라 그러나요? S의 Sub X 이렇게 표시하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입니다. 5.05%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면은 이 바그래프, 히스토그램으로서 표시를 하게 되면은 0에서부터 이걸 평균이라고 했을 때, 평균을 0이라고 했을 때 0으로부터 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범위 내에 있는 엘리먼트들의 수,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이러한 엘리먼트들의 수, 이런 것들을 나중에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68% 정도가 있고, 그죠? 그리고 2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곱하기 2입니다. 거기에 95% 정도가 있고,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나와 있죠. 정확한 수치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입니다. 자, 다음 볼 거는 박스플랏. 박스플랫과 쿼타일 그리고 미디언, 이 개념도 우리 앞으로 자주 다룰 거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박스플랫이라고 그러는데 표현한 방식이 뭐냐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을 5%부터 최고 25% 이상까지 쭉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미디언은 뭐라고 했었나요? 25번째, 밑에서부터 25번째 혹은 위에서부터 25번째 있는 그러한 이자율을 미디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 미디언과 가장 낮은 이자율의 중간에 있는 것, 그죠? 이것을 퍼스트 쿼타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미디언과 요 위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플 위스클이라고 표현하는데, 어플 위스클의 중간에 있는 이것을 서드 쿼타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서부터 맨 밑에서부터 맨 위에까지를 4등분으로 나눠요. 순서도 크기 순서대로, 이자율 크기 순서도 1등부터 50등까지 쭉 일렬로 나눈 다음에 1번부터 25번까지가 첫 번째 쿼타일, 25번부터 50번까지가 두 번째 쿼타일, 이거 동시에 미디언이 되고, 50번부터 75번까지 사이가 세 번째 쿼타일, 이거 75번부터 100번 아니죠 죄송합니다. 50개를 4등분으로 나눕니다. 4등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1부터 12.5까지가 되고, 12.5부터 25, 25부터 37.5, 37.5부터 50,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나눈 것이 첫 번째
맨 밑에가 시작 지점이 low whisker, 끝나는 지점이 upper whisker, 그리고 중간에 medium과 Q3와 Q1을 합친 것, 요 박스를 만들어 놓게 되죠. 이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IQR이라고 나중에 표현하는데, IQR이 이 IQR 이 글이 있잖아요. 요 크기의 1.5배가 되는 지점, 이게 max whisker reach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 여기 있는 값이 있잖아요. 요 값과 여기 있는 이 값, 이 값이 있겠죠. 요 값의 차이 곱하기 1.5 하면 여기 점선으로 보이죠. 요 점선을 넘어서는 요것을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웃라이어는 빼놔요. 일단 뺍니다. 빼고 나머지 것만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밑에도 물론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또 밑에도 마찬가지로 빼게 됩니다. 그래서 양극단에 있는 것들을 빼버리고 나머지들만 가지고 계산해요. 왜냐니까 양극단이 있게 되면은 이 수치, 이 그래프나 이런 여러 가지에 여러 가지 혼선이 야기되니까 어떤 불량한 데이터라고 표현하죠. 아웃라이어는 빼는 방식입니다. 빼는 방식 공식 밑에 나와 있습니다. IQR, 이제 interquartile range, interquartile range를 줄여서 IQR이라고 표현합니다. IQR은 좀 전에 봤던 박스예요. 요 박스, 이 사각형 박스가 IQR이 됩니다. 이 IQR의 1.5로 곱한 것이 max whisper reach가 되고, max whisper reach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맨 꼭지 있는 이거잖아요. 요 녀석이 제일 꼭지쯤에 있는 이 녀석이죠. 여기 upper whisker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렇게 박스 플러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6 robust statistic 해서 왜 아웃라이어를 빼느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원래 오리지널이 요런 데이터였어요. interest rate에서 25가 넘는 요 녀석 있잖아요. 요 녀석, 빨간 점으로 표시된 요 녀석을 뺐을 때, 요걸 만약에 요쪽으로 옮겼을 때의 평균값과 요 녀석 값을 요쪽으로 옮겼을 때, 35%로 옮겼을 때의 평균값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는 거죠. 보니까 처음에 오리지널 인터레스트 레이 데이터, 원래의 데이터입니다. 원래의 데이터 이거죠. 요 데이터로 봤을 때는 미디어는 9.93, 똑같습니다. 똑같죠? 똑같죠? IQR도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런데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냐니까 X바가 달라지게 돼요. X바 평균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 11.57이었는데 요걸 얘를 만약에 요쪽으로 옮기게 되면 옮겨보는 거예요. 11.34가 되고 11.74가 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마찬가지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있던 것이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이리로 왔으니까 다시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평균값에 가까이 뭉치실수록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죠?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있음으로 해서 데이터 전체의 이런 평균값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그 점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밍 데이터 해서 데이터의 트랜스포밍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population이에요. 인구입니다. 이 카운티 데이터입니다. 카운티 데이터에서 population을 각 32,000개의 카운티를 이렇게 M은 million이죠. 분포하면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죠. 이런 데이터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로그 값을 씌우게 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그죠? 이 데이터는 뭔가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그죠? 이런 것들을 데이터의 트랜스포밍, 데이터의 형태를 바꿔줌으로 해서 로그를 씌운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바꿔줌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다시 새롭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 그림을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스케드 플롯으로 표현한 방식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을 로그 함수를 씌웠을 때 오른쪽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그림보다는 왼쪽에 있는 그림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매핑 데이터 2.1.8 데이터의 매핑 부분인데, 이것도 예제를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 현재 poverty, 파블티가 빈곤 지수죠. 빈곤 지수 카운티 각각에 대해서 빈곤 지수가 높을수록 색깔이 짙게 표현하면 옳은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동쪽 지역, 동남부 지역이 빈곤 지수가 높고, 그렇죠? 그리고 요 북서부, 북부 지역이 오히려 빈곤 지수가 낮도록 이렇게 표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unemployment, 실업지수죠. 그죠? 실업률 역시도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높을수록 진하게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지금 어떤 경우는 사각형이 좀 크고 어떤 경우는 사각형이 작은데 이건 인구수 때문에 그래요. 인구 밀도가 높은 것은 작은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고 인구 밀도가 낮은 것은 큰 사각형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그림은 하우스 오너십 레이트입니다. 자가 비율. 자가 비율이 높을수록 짙은 색으로 표시를 하면 이런 그림을 나타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3만 개의 카운티들을 표시를 한 겁니다. 현재 이건 3만 개 카운티 단위가 아니고 좀 더 다른 큰 단위로 표시를 한 것처럼 보이네요. 마찬가지 이번엔 미디언 하우스홀드 인컴, 그러니까 중위 가구 소득에 따라서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짙은 색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이 훨씬 더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엑서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몇 개의 문제들이 있는데 상당히 재밌는 문제들입니다. 천천히 풀어보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